동투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준우승 장진남. 저는 축하드립니다. 지지 장진남. 아 지지 장진남. 준우승 홍진호. 아 투럼팔이 무서워요. 지지 네, 홍진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짝이 없죠. 건물 몇 개 없습니다. 지지 홍진호 지지. 준우승 슬레이어 박서 임요환. 아 하지만 입구 뚫렸습니다. 입구 뚫렸고 이면서 지지 예. 입구가 뚫렸습니다. 지지 테란 입장에서 진짜 잘 읽은 지지 예. 경기를 보겨놓았다 임요환. 자 먼저 상태 수영 센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 지지 예. 여섯 10이 있는 것까지 실패하자 조용호 선수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진짜 정말 아깝게 지는 거거든요 이거. 지지 예. 경기 포기하고 마는 조용호.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앞마당도 병력이 없어. 앞마당도 병력이 없어. 지지 지지 우승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다가 이번에 놀았다가 또 못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큐브 2000선 홈게임 내 스타리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대회 우승자 꼭 그 패한 이후에 인터뷰라면 다음에는 꼭 우승해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약속! 항상 우승 약속합니다만 준우승자 그 약속 지키기가 어려웠죠 지금까지? 네 지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뭐 우승은 뭐 고사하고 네. 4강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네. 거의 뭐 16강, 8강에서 다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홍진호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징크스를 이제 보여주는 의미에서 만든 이제 보여주는 이제 VCR인 화면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 준우승자가 4강에 오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홍진호 선수예요. 네. 예, 홍진호 선수가 코카콜라뱅과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 4위를 했었죠. 네. 그렇다면 이제 홍진호 선수가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홍진호 선수는 그래도 네. 뭐 4위였으면 많이 한 겁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정말 8강, 16강 하면 너무 실망이 클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뭐 홍진호 선수가 됐든 강민 선수도 됐든 두 선수는 서로가 좀 부담되는 선수라 볼 수가 있겠고 네. 예, 사실 뭐 가을의 전설의 가장 유력한 또 만약 프로토스가 우승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선수가 또 강민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더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조지명 시전에 강민이 들어가 있는 조가 죽음의 조란 예상이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로. 네, 그런데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조가 워낙 죽음의 조이다 보니 예, 가을의 전설에서 가장 먼 선수가 강민 선수일 수도 있어요. 네. 프로토스 중에서. 왜냐하면 네. 제일 힘든 조에 예, 16강에 속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뚫고 올라가면 정말 한 그렇죠. 걸음 다른 선수보다 먼저 가을의 전설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 나온 선수들입니다. 비조 홍진호와 강민, 강민과 홍진호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드디어 프로토스 강민, 강민입니다. 강민. 한창 저희 팀이 성적이 잘 나왔다가. 되게 지호 팀이랑 많이 붙으면서 엄청 떨어진 걸로 알아요. 네. 다시 한번 지호와 붙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겨주고 싶습니다. 처음 목표는 8강 진출하는 거고 점점 올라가면서 목표 확산시키면서 결국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동원하는데 아 리버 활약이 워낙 대단합니다. 야 리버의 직원으로 리버. 아 또 저글링 전멸입니다 여러분. 아 저글링. 와 강민 선수. 스타리그 진출 바로 여기까지 왔어. 자신은 충분히 있고요. 꼭 8강에 올라가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 홈게임 넷 스타리그 홍진호와 강민이 맞섭니다. 홍진호 강민 지명하면서 최근 지호의 팀 자체가 많이 밀렸던 그 서력을 하려고 합니다. 홍진호 K-10 레지겐스의 에이스. 홍진호 선수. 네, 뭐 이게 맞습니까? 네, 뭐 맞네요. 홍진호 짱. 뭐 쇼쇼쇼.
뭐 많습니다.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진짜 홍진호네. 네, 정말 홍진호 선수 팬 중에는 고연령층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쇼쇼쇼는 진짜 제가 어릴 때 네. 네, TV에서 해준 쇼였었는데 그렇죠. 네, 자, 홍진호 전대회 준우승자. 자, 이번 대회 진짜 한번 우승하기 위해서 흘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병훈 씨의 후원 놓고 가을의 전설 아직 가을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기 전에 프로토스와 테란을 폭풍으로 다 날려버리고 기억의 가을 폭풍의 가을 홍진호의 가을로 만들어버리십시오. 그렇죠. 가을 오기 전에 가을 대한 프로토스가 살아나니까 그 전에 프로토스의 싹을 꺾고 가을의 전설이 직접 되라는 그런 겁니다. 홍진호장 진호동 뭐 그런 네 홍진호의 쇼 상대편을 이기는 쇼 강민을 이기는 쇼가 오늘 준비되어 네.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원맨 쇼네요. 원맨 쇼. 아 그러네요. 쇼 원맨 쇼입니다. 다음은 예보자 강민입니다. 지호 아 최근에 공공이적이 있다 뭐 강민 선수가 또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어 강민 왠지 뭔가 힘이 느껴져요.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두 선수간의 자존심도 있지만 팀의 자존심도 걸린 예 그런 아판입니다. 네. 지난 프로리그에서 지호 팀이 그냥 네. 예, 지호의 이재훈 선수가 글쎄요. 하여튼 뭐 이재훈 씨의 응원 못 겁니다. 그의 앞들은 캐논 꽃밭, 그의 본진은 소수정의 질럿과 불사의 리버. 달리는 저글링은 내빼고 나르는 셔틀에 들어오는 줄자 달아나고 폭발하는 스캐로바의 길을 쓰는 무려 50일 뒤에 선수가 또 한 번의 전설은 이어지고 신화는 만들어진다. 지호 강민호 화이팅! 하는 이재훈 씨의 응원 문구로 보입니다. 네, 설마 그 이재훈 선수가 혹시 강민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경문을 보냈다면 가명으로 보내겠죠. 그렇습니다. 자, 가을의 전설 강민을 기대하는 분의 자 응원 문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지호와 KTF가 사실 우승 웬만한데 우승 막 다 휩쓸고 있다가 지호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KTF의 승리를 뚝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두 선수의 대결을 통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개인전뿐만 아니라 어떤 팀전까지 포함해서 이 두 팀이나 두 선수에 얽힌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오늘 한 방에 날려보내야죠. 네, 그리고 프로리그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또 KTF가 지호를 계속 좀 약한 모습 보여서 3대0으로 꺾으면서 지호를 탈락시켰고 자 지호 그런 만큼 또 지호도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거든요. 더욱이 KTF가 같은 주에 두 명이에요, 강민 선수는. 네, 뭐 지호 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전에서는 KTF한테는 안 지지. 예,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네. 아, 그럼 또 홍진호 이효진 선수의 팬들을 또 오버하네 예.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 어쨌건 KTF와 GO의 어떤 이 대전에서 네. 가장 최근 경기는 KTF가 이겼으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건 또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두 선수들의 경기를 펼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마고원입니다. 보시죠. 네, 일단 맵을 생각하면은 홍진호 대 강민 그러면 홍진호 선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좀 예,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는 분과 같이 저울의 프로토스 13대7이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도 신계막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테란 대 저그전 때는 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프로토스 대 저그전은 신계막원으로 바뀐 이후에 오히려 4대1로 저그가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저그가 우세하고 있는 거고 최근 4경기에서 저그가 4연승 중이에요. 네. 프로토스한테. 근데 그나마 신계마로 바뀐 이후에 프로토스가 이긴 저 한 경기 예, 저거를 강민 선수가 했다는 거 예, 그거 정도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맵은 저그 쪽으로 기울었지만은 예, 그동안의 어떤 그 전적을 살펴보면 홍진호 선수는 프로토스와의 경기가 거의 없는 예, 지난 시즌 전태규 선수와의 단 한 경기를 제외한 예, 전무한 상황이고 예, 반대로 강민 선수는 저그전 상대로 단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호와 강민이 펼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아, 비조 죽음의 조. 첫 번째 경기에선 이윤열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꺾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명은 지고요. 누구일죠? 홍준호의 대포로 선정은 12승 9패.
강민선 때 대회 전적은 3-7. 네, 홍준호 선수 최다 전적은 1위고 최다 승은 임유환 선수하고 공동 1위인데 이번 경기 이기면 단독 1위로 다승으로 올라가고요. 네. 강민선 선수 지금 승률이 13위거든요. 오늘 이기면 11위로 승률 1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호와 강민 죽음의 조 B조의 대결입니다. 죽음의 첫 번째 대결에서 KTF 이윤율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선수가 원하는 대로 자신 승리를 거두면서 KTF 두 명이 올라갈 수 있을지 상대는 강민입니다. 이것이 최대 변수죠.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양 선수들의 진영은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먼저 홍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홍준호 선수의 진영 8시입니다. 8시 홍준호. 8시 홍준호. 저구고. EMR 선 강민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5시 강민. 프로토스. 네. 거기에다가 홍준호 선수는 개막원에서는 사실 프로토스한테 좀 아픔이 있죠. 예, 저 개막원에서 홍준호 선수는 프로토스에게 2전 2패. 예, 바로 박정석 선수한테 전부 진 겁니다. 이게 예, 그 박정석 선수가 챔피언이 된 그 2002 스카이벳 때 준결승에서 만났는데 1경기, 5경기가 개막원이었었죠. 네, 예. 자 그럼 맵을 좀 볼까요? 네, 지금 그 이 이번 챌린지리그 예선이라든지 뭐 각종 프로토스 대 저그전 경기를 개막원 경기 이렇게 보면은 저그가 여기고 프로토스가 여기일 때 프로토스가 일단 좀 좋은 모습 볼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질럿이라든지 이런 지상군으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는 이 라인이 좋고 그 다음에 셔틀을 이용한 이 라인 이거 이 두 가지를 하기에 어떤 위치보다도 이 위치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네. 예, 저그가 이렇게 공세를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앞마당 쪽으로 퍼부으면서 언덕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그가 사실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가 한동안 이 위치에서는 좀 힘들게 경기를 해오다가 이 공격 루트를 예, 잘 활용을 하는 예, 그것을 발견해낸 거죠. 네, 강민 당신의 아름다운 꽃밭. 그러면 팬 여러분에서 아름답죠. 반대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짜증났죠. 네, 짜증나는 그런 꽃밭입니다. 아, 오늘 강민의 꽃밭이 정말 나올지. 예, 역시 강민 선수 대저그전 상대로의 하드코어보다 예, 원게이트 플레이를 또 상당히 잘하는 선수. 네. 예, 지금 근데 홍진호 선수는 상대 초반에 어떤 그 강한 푸시 때문에 무리해서 앞마당 안 가져가고 언덕 쪽에 가져갔어요. 네. 그랬죠. 홍진호 선수의 경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은 그냥 앞마당 가져가도 되는데 말이죠. 예, 최근에 강민 선수하고 홍진호 선수하고 한 경기를 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로스템플에서 하는 경기를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특별전화에서 봤는데 진짜 팽팽하게 싸우다 때 홍진호 선수 이겼거든요. 근데 홍진호 선수는 개인적으로 로스트 템플보다는 개막원이 프로토스가 하기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합니다. 개막원이나 로스트 템플이나 사실 저거 약간 더 프로토스 상대하기는 저거 약간 더 유리한 건 마찬가지죠. 네. 네. 자 앞마당 쪽에서 자, 신경전. 예. 지금은 드론이 조금 더 용감하게 프로브하고 싸운 걸 보니까 드론이 한 대 먼저 때렸었는 모양이네요. 네. 예. 강민 선수 뭐 천상천하 강민 독전. 진짜 강민 선수가 뭐 온게임네스의 본선에서만 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처음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 선수의 기대가 떨어지는 건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좋거든요. 예, 그리고 예 스타게이트를 잘 프로토스가 사용하지 않는 예, 그런 그 땅에다가 네. 예, 지역에다 지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저그 선수들이 강민 선수의 원게이트 플레이를 알면서도 워낙 강력한 거예요. 네. 승자 예상은 홍준호 선수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아, 진짜 천하의 홍준호 선수가 본선 네, 처음 진출하는 예. 강민 선수에게 3%가 2% 앞서 있습니다. 네. 강민의 또 꿈꾸는 듯한 플레이가 또 시작이 되죠. 네. 예, 다른 프로토스는 여간에서는 진짜 강민처럼 플레이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홍진호 선수 세 번째 차례 안 가져가나요? 아, 강민 선수의 프로브가 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드론 밀치기를 좀 아, 예. 네. 예, 안 밀렸어요? 네. 또. 한번 들어보려겠습니다만은 뒷전에 이제 캐논 예, 나오죠. 원게이트 웨이로 출발한 프로토스의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혹시라도 저글린 본진에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네. 야, 그 예, 정찰 드론이 살아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잘하면 이제 뚫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예, 드론이 밀치기를 하는 순간에 강민 선수가 드론을 바로 우클릭을 해갖고 1점차에서 없애준 것 같아요. 한번 뚫어보네요. 자, 병적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마당을 두드려보이는 홍진호. 예. 일단은 야, 또 예, 예, 커세어 나왔으니 네. 이제 예, 저그 오버랩 몇 개는 잡히겠네요. 네, 그래도 그 히드라덴이 이미 완성돼 있고, 예, 어쨌든 그 원게이트 플레이의 가장 큰 단점은 지상 경력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그 타이밍 히드라를 특히나 조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무섭죠. 홍진호 선수 쪽으로 커세어가 이동합니다. 예. 예, 날라. 네. 예, 정상을 향해서 날라. 네. 원래는 날아가 맞죠. 네. 날아가다죠. 날아가다는 게. 예, 예, 날다. 날다가 맞지. 나르다가 아닙니다. 네. 예. 날르다. 그러면 왠지 도망가다. 라는 뜻 같고요. 네. 아, 일단 본진까지 이제 들어오죠. 커세어가 안쪽 휘 이렇게 둘러봅니다. 네. 일단은 뭐 스레처를 가는 상황에서 저글링 히드라로 홍진호 선수가 강력히 푸시할 만한데, 사실 이것을 원게이트 플레이하면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다크 템플러라든가 아니면 언덕 쪽의 포토캐논이 상당히 중요한데. 야, 우리 또 로보틱스 지금 갔거든요. 로보틱스 완성됐는데. 아, 예. 디버 쪽인가 보네요. 강민 선수 질러스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보죠. 예, 이거 저그 상대로 하는데, 예, 옵저버를 먼저 뽑진 않겠죠. 아, 예. 아, 예. 안쪽을 뚫고 들어왔고요. 저글링이 아직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글링이 뭐 다수가 들어온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건 없겠습니다만, 예, 리버 가고 있는 걸 들킨 건 좀 크네요. 네. 러버텍 서포트게임 만들고 있는 거 봤어요, 저글링이요. 예. 자, 그러는 동안에도 강민 선수의 질럿은 꽤 많이 전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상대 강민 선수의 지상 병력 정도를 또 다 체크했거든요. 야, 예, 그리고 강민 선수가 역시, 예, 강민 선수도 커세어로 정찰 검사 해가지고, 예, 돌아다녀 보니까, 어, 내가 원게이트에서 태크 올린다고 홍진호 선수가 저글링도 얼마 안 뽑았네. 네. 이걸 또 강민 선수가 알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3H3 플레이라면 드론의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야, 그 약한 예. 타임을 강민 선수가 제대로 노린 예.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처럼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 또 오버로도 죽어나가는 걸 뭘로 막습니까? 네. 예. 시드라로 가도 오히려 드론에 끼어서 제대로 못 피합니다. 물론 쌍크도 완성돼서 어쨌든 본진 쪽으로 갑니다. 본진 쪽으로 계속 교전 펼치고 있는 갑니다. 아, 질러스의 기록 꽤 많은 사격, 죽어도 안쪽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질러스는 뭐냐, 예. 갑니다.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강민 선수도 뭐, 예, 템플 어카이브 짓고 질템 쪽을 분명히 이제 활용을 하긴 하겠지만, 멀티 이후라고 할지라도요. 네. 활용은 분명히 하지만, 지금 당장 저 질럿은 본진에 쌓아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인구수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나중에 그 강민 선수가 임성춘 선수처럼 한방러쉬를 하는 스타일의 선수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질럿 본진에 놔두면 짐이에요, 짐. 아, 그래도 예, 지금 입구 방어가 강민 선수 전혀 안 돼 있는데 네. 이미 2번은 떠났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진호 선수 병력들이 상당히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두 선수 간의 피해가 좀 발생하겠는데요. 네, 상대편의 본진 쪽이 본진 쪽 방어가 좀 취약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 질럿, 자, 저거는 그냥 드라곤을 무시하고 일단 위쪽으로 예. 올라와서 안쪽으로 집속하게 침투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 어, 이거는 강민 선수 리버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예, 피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네, 강민 리버 강민 리버 한 방! 자, 두 킬, 쓰리 킬! 그리고 사 킬! 아, 한 번 더! 킬까지! 예, 이거는 강민 선수 순서의 100장이었는데 예, 본진은 네. 막을, 예. 자, 이렇게 어렵다. 홍진호 선수는 아, 로봇의 서브팀에 일단 깨지고요. 홍진호 선수가 그래도 리버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브를 어떻게든 줄여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일단 주요 건물을 깨고 아, 드라곤 많이 왔어요. 예, 프로브를 이렇게까지 많이 살렸다는 사실상의 피해는 홍진호 선수가 더 큰 겁니다. 그럼요, 예. 야, 그리고 이 드래곤 리버 이쪽이 저그 상대하기에 드래곤 리버는 역시 효율이 낮아. 예, 이런 식으로 거의 결론이 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래곤 리버 잘 안 썼는데 예, 드래곤 예. 리버가 막히는 경우는 저그가 앞마당이 활성화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난하게 만든 상황에서 드래곤 리버는 먹힌다는 거죠. 예. 야, 그리고 그 셔틀의 시드라리스가 막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또 슬그머니 또 예, 커세어 와갖고 오버랩 건드리고 예. 5킬에 오버랩 5마리나 잡았습니다. 지선 명력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리버랑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강민 선수. 우회한다, 예, 우회한다, 우회해도.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같이 안 들어가고 질럿 드래곤만 와서 막 싸움을 해줘도 홍진호 선수는
저글링, 아니, 뭐, 히드라리스크 다 빼긴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상대 홍준호 선수의 암크, 전투 방어선을 깨기 위해서 강민 선수 리버스 지원하에 계속해서 드래곤이 아래쪽 한창 위치해 내고 있습니다. 오르르 맞죠? 홍준호 선수, 이거 맞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네. 드롭 해야죠. 전투에 맞고 홍준호 선수 시다리스크를 동원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고래보로 계속 상대편을 질려갑니다. 강민 선수 방금대로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스케럽이 지금, 홍준호 선수 명중에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것도 저걸리 물살합니다. 저걸리 물살. 예, 리버는 잡았지만 예, 이거는 홍준호 선수 병력 피해가 지금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병력, 네. 강민 선수 지금 추가 병력 풀이 계속 예, 추가되고 있거든요. 네, 드라군들과 아마 드라군들과 세 개, 네 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저걸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홍준호 선수 아무나 이미 자원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을 엄청나게 예. 지금 만약에 리버 한 기만 더 추가된다면 이건 확실히 승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강민 선수 저걸리 어떻게든지 상대편에 드라군의 숫자를 줄여주면서 쫓아는 됩니다. 일단 예, 지금은 진짜 아까 예, 로보틱스 서포트 베일을 그래도 파괴한 게 그렇죠. 예, 그나마 예, 그거 덕에 지금 막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리버 하나 더 떨어졌으면 큰일 났죠. 예, 리버가 또 왔으면 지금 이 타이밍 경기 끝날 뻔했어요. 네. 강민 선수 뭐 예, 리버 기다렸죠. 네, 리버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부터 또 홍진호 선수 위험한 타이밍인데요. 예, 일꾼 피해도 홍진호 선수가 훨씬 많았고. 야, 이 강민 선수는 이제 만약에 넥서스가 완성되면은 그때부터 거의 액면가 두 배에 가까운 자원 수급이 됩니다. 네. 풀어보고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 가스 채취마저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드론의 피해가 컸었고 미네랄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앞마당 확보는 했습니다만 별로 소위 말해 쟁이 못 봤어요. 견제만 당했지. 야, 그냥 강민은 다른 프로토스 유저들이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선수거든요. 네. 진짜로 프로토스 때 저그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플레이를 골라서 해요. 네. 예, 거의 강민은 몽상가입니다. 몽상가.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저그 선수들이 예, 너무 하드코어 질런 러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원게이트 플레이에 대한 데뷔를 또 잘 못했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 때 옛날에 뭐 아방가르드 같은 맵에서도 그랬고 박정석 선수나 김동수 선수도 리버 드래곤 하다가 저거에서 역전패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강민은 리버 드래곤으로 이기는 경기를 굉장히 자주 보여줘요. 옛날에 뭐 변웅종 선수를 잡을 때도 뭐 그랬고. 근데 이번에도 리버 두기 떨어집니다. 예, 리버 두기 떨어져요. 이번 공격은 아까 공격과는 틀려요. 예. 더 강력합니다. 한철이 이미 날아갔고 지금 네 명의 프로토스가 이번 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 번 다 이겼던 예. 프로토스는 오늘 지금 뭐 화면에서 그 팬 여러분의 모습을 보였지만 고개를 젓는 거 홍준호 선수가 어렵다는 거죠. 네, 홍준호 선수의 팬들이었던 것 같고 야 지금 예 이거는 프로토스 대 저그 경기로서는 예 거의 뭐 이거는 예. 저그가 역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금 남은 저병력 잡기도 어렵겠습니다. 저병력 잡는다고 하더라도 넥서스가 하나 더 건설 중에 있거든요. 예, 프로토스의 저그전, 프로토스가 유리한데 저그가 역전하는 경기 꼭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올 땐 나오지만 지금은 네, 오히려 홍준호 선수 나와 이 분위기입니다. 강민 선수 네. 위치 딱 잡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프로토스 선수 중에 원게이트 플레이의 최강자로 볼 수 있는 선수네요. 네. 그렇죠. 예. 홍준호 한숨을 한번 쉬어보죠. 그만큼 예. 어렵습니다, 지금. 게이트웨이에서 질럿 약간 뽑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까지 지어서 커세어도 뽑고, 그리고 로보틱스도 짓고, 거기서 셔틀 리버 다 뽑고, 그러면은 예전에 한 그 6개월 전만 해도 프로토스 그 고수건, 중수건 할 거라서 프로토스 쓴 사람들은 다들 콧방귀 꼈을 겁니다. 네. 꿈 꾸지 마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강민은 꿈을 꾸었거든요. 네. 네. 세상은 몽상가가 바꾸는 거예요. 네. 네. 프로토스는 이루어진답니다. 예, 프로토스의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커세어 리버, 드래곤 리버의 어떤 그 조합으로 저그를 상대하는 전술이 가장 고난이도의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예, 프로토스 전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거는 예, 지금 예, 저그의 지상군만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네. 예전에 제가 그 헌터스라는 맵에서 어떤 아마추어끼리의 경기에서 리버 또 다수 있고 아콘도 다수 있고 드래곤 질럿도 다수 있는 거를 온리 저글링으로 뚫은 사람을 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저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프로 선수들 간의 대전에서는 그거 못 나옵니다. 네. 절대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강민이 움직이는 거요. 나와라 나와라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도 좋고 안 나오면 3배로 해서 네, 들어갑니다. 이미 뭐
앞마당을 확보하지 못한 저그가 예, 이길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앞마당 날아갔고 안쪽으로 예. 본진적으로 언덕 돌파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예, 없는 오히려 영주라, 오히려 지금 본진으로 경력 못 돌립니다. 홍진호 선수 예, 못 예. 올라가죠. 예, 홍진호 선수 뭐 이 타이밍에 강민 선수의 앞마당이라도 날리겠다. 예, 의도는 좋은데 지금 엘리전 해도 프로토스가 사실은 이기는 분위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것도 네. 캐논인 또 군대분의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글링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브 위치 좋네요. 네, 프로브가 나가지면서 캐논 그리고 드라곤이 상대합니다. 저글링 숫자 벌써 많이 네. 줄었어요. 온리 저글링은 리버 쓰는 프로토스한테는 예, 리버가 도... 아 이거는 그냥 아, 엘리 예. 본진 날아가는 홍진호 선수 악착같이 상대편에 안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 안마차 본진 다른 예. 곳에 본진. 건물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엘리미네이션 되는 겁니다. 자 레어 지렁뚱이 많이 깎였을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고 홍진호 선수 예, 홍진호 선수가 최후로 강민 선수의 앞마당을 공격을 하면서 근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예. 이거는 역전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건물이 별로 없어요. 유니티 별로 없습니다. 건물 별로 없어요. 홍진호 선수 홍진호 건물이 없습니다. 지지 경기 포기하는 홍진호 강민을 찍으면서 지오팀에게 KTF의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복수를 하겠다.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아, 홍진호 선수가 16강 첫 경기에서 경기를 했을 때 승률이 엄청 높거든요. 네. 야, 그 홍진호 선수를 강민 선수가 첫 경기에서 잡아버리네요. 다승 공동 1위의 홍진호 선수가 온게임 넷스타리그 본선 첫 출전을 한 강민에게 첫 경기에서 패합니다. 강민 1승 그리고 홍진호 1패입니다. 강민 선수 KTF에서 이렇게 합니다.